지금 고금리가 이제 일상화되면서 성장주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2차전지인데, 2차전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실적선 아래로 내려왔다. 저평가 영역에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관심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오늘장의 특징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1.95% 상승하면서 20만 3,5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BM 현재 어떤 변수들을 봐야 될까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3분기 잠정치가 발표됐는데요. 매출이 1.8조, 영업이익이 한 460억. 기존에 이제 컨센서스가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영업이익 수준이었으니까, 많이 작죠? 좀 충격인데,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래깅 효과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원자재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빠지진 않으면서 일단 마진 스프레드가 좀 안정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5% 돌파하면서 이 고금리 뉴노멀이죠. 뉴노멀에 이제 성장주들이 적응해 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전 반영된 주가 수준에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6%를 뚫는다든지 이런 사태만 벌어지지 않으면은 이제는 모아갈 시점이다. 20만 원 이하는 제가 봤을 때는 모아가야 될 시점이다. 예, 좋은 가격에 왔다. 전반적으로 2024년, 2025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종목으로 봤을 때 이제는 주가가 실적선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판단하고요. 이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많이 내려왔는데, 28만 원,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이 5%를 뚫는다든지 이런 것만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8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더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20만 원 이하에서 모아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상황이 그대로라고 해도, 금리가 5%, 10년, 미국채 10년물이 5% 이하, 5% 아래로 떨어지는 수준에만 머물러줘도 한 28만 원 정도는 반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언급했습니다. 네. 만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네. 모아가서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보일 거다. 단지 이제 28만 원을 뚫는 거는 국채 금리가 5% 이하로 좀 안정돼줬으면 하고, 국채 금리 5% 기준으로 한 28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이 시장 그리고 종목별로도 전쟁, 금리, 실적으로 인해서 이달 몸살을 많이 겪었고요.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의 고점이 거의 60만 원 부근까지 58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20만 원 아래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뭐 단기간에 3분의 1 토막 가까이가 났다가 오늘장에 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래깅 효과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제는 성장주들이 충분히 가격 매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4분기 마진 스프레드 정상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20만 원선 아래에서 모아나갈 수 있는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